입이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. 다음 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의 보리밭입니다. 아, 1952년 부산에서 이 피난 생활 중 작곡되었다고 합니다. 박화목님이 가사를 지을 때의 제목은 옛 생각이었으나 작곡을 하면서 바뀌어서 보리밭이 되었다고 합니다. 고향의 보리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릴 적 순수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합니다. 보리밭은 전쟁 중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서정성을 심어주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이 노래는 사기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시는 이수진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.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화이팅!